기본적으로 로비가 조병로에서 이종호, 이종호에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종호에서 어디로 올라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관세청 업무와 네. 용산, 예.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일부 좀 전문 언론인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건을 반입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예. 그 관세청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 봐왔던 그런 어떤 특권층의 문제가 예. 이번 그 마약 수사 관련과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가 이런 의혹. 의혹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 그것은 제가 예, 추정에 불과하다. 거론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종호가 그런 발언과 그런 그 행세를 할수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주변 관리라든가 권력의 실제 어떤 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거는 의심이고 아직 추정이고, 뭐, 단서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외국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물건들을 들여올 때 관세청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세청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4명인가요? 5명이 관세청 직원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또 조병로는 과거에 관세청에서 관세청에서 근무했던 있었고, 사람이고 관세청이라는 기관이 일반 국민들의 소소한 통관 절차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있지만 그 통관 과정에서 마약과 같은 엄청난 범죄 요인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통관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정거래도 있을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봤을 때이 관세청이 단지 이 마약 수사만 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졌겠느냐 이런 정치 권력이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움직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관세청에서 편의를 봐준 어떤 특권층의 문제하고 결탁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저희가 1호기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스페인 방문했을 당시에 1호기에 민간인이 탑승을 했고 그 사람은 바로 인사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그냥 사인에 불과했는데, 그분이 미리 가서 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이제 1호기에 태워서 왔다는 건데,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뭐 고급 장신구 뭐 이런 등등의 의혹, 뭐 명품 이런 의혹이 있지 실제로 지금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늘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쇼핑이잖아요. 명품 명품 쇼핑이죠. 쇼핑이었잖아요. 명품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400달러 이상입니까? 뭐 어떤 그 생각이 이런 안 나는데. 과세 있죠. 대상 물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뭐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닌 그 전부터 특권층에게 비일비재하게 어떤 그 이용되었던 그 통관 절차라는 게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또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서 국민들의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여기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